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에 집중하는 사이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이틀 호남민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안 지사는 최근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이제 좀제 기회가 온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를 찾은 사이 안희정 충남지사는 5.18 민주묘역과 민주화운동 학생 기념탑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안 지사는 광주 학살은 명백한 범죄라며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가 사퇴한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의 5.18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안 지사는 특히 당내 경선을 의식한 듯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사수에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둔 우클릭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 이룬 그 미완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한 민주당의 젊은 후예, 저 안희정의.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선 14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면서도 호남 민심을 고려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많은 분들께 그분들이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 위로 말씀 올립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SNS에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 감동을 먹는다며 화이팅 안희정 지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안 지사는 이제 기회가 온것 같다며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정권 교체 카드가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